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두 개의 영상에 이어서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도로교통법인데요. 하지만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차종별로 달릴 수 있는 차선을 구분해 놓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선의 경우 추월 전용차선 2차선부터는 승용차, 3차선부터는 화물차, 대형차량의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운전자분들이면 아시다시피 실제 도로에서는 칼치기로 대표되는 추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년부터는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앞차 추월을 위해 1차선을 이용하고 다시 기존 도로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8만원과 역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살인행위라고 불릴 만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해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꽤나 관대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경찰의 적법함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시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역시 가중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그러니까 소주 10잔이나 맥주 10캔 정도의 음주를 한 뒤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다시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보통 소주 한번 먹을 때 한 병 이상은 먹으니까 무조건 음주운전은 원아웃제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셨다면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역시 운전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혹은 대리기사님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로 제 지인 중에서도 정말로 경찰에게 단속이 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이 자동차 벌금만큼 세지는 않아서 금전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지만 차량 면허 정지가 되는 만큼 꼭 킥보드 운행하실 때도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기존 2종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자동 기어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로 차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 기어에서 자동 기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종 보통 면허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2종 보통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7년 무사고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도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의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종 자동 면허 시험을 위해선 결국 시험에 적합한 자동기어 차량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해당 차량
학생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여 시험의 개편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허 관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셨나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대부분의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가끔씩 신분증을 요구받는 일이 생기는 등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운전면허증으로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민원 처리, 은행, 금융업무, 온라인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렌터카, 편의점, 성인 확인 같은 일상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모양인지 아직 제 주변에서 발급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면허 관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롭게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에 등록하는 방법과 QR코드를 이용한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QR코드 발급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QR코드로 발급하는 경우 휴대폰 변경이나 앱 삭제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시험장에 방문하여 QR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먼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신청서에서 결정한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정하신 날짜에 방문하셔서 IC 면허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발급받고 나면 오히려 더 신분증 관리가 편해지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발급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1종 자동차 면허처럼 이득이 되는 변경점도 있지만 대부분 단속에 관한 내용이라 뭘 또 이런 게 추가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운전석에 내리는 순간 나 역시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성모터스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